안녕하십니까.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. 이재명의 장남 이동호가요, 이기고 싶다라는 닉네임으로 2019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맹활약을 했다.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고요. 그것 플러스 또 IMFISH, 나는 물고기다. 거기에 ABCD 이렇게 단 4개의 아이디로 또 다른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최근까지 12월 8일까지 불법 도박을 한 것이 밝혀졌는데, 어제 보니까요, TV조선이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해 냈습니다. 이기고 싶다도 아니고요, IMFISH도 아닌 또 다른 아이디를 발견을 했습니다. 이게 또 다른 이재명 장남의 아이디임을 어떻게 확인했냐 하면요, 닉네임이 이기고 싶답니다. 닉네임이 이기고 싶다인데, 닉네임이 이기고 싶다가 작년 4월 27일에 그 온라인 포커 게임 많이 사겠다라는 그 글을 올리면서 아이디를 땡땡땡땡 9둘 9292라고 하는 아이디를 남겼는데, 보니까 지난 14일, 그러니까 12월 14일에 리버에 넘김, 이게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. 리버에게 뭐 넘긴다, 리버에 넘김, 이런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또 그 포커 게이머니 산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다음에 아이디를 남겼는데, 땡땡땡땡 9292,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닉네임 이기고 싶다의 아이디와 닉네임 리버의 넘김의 아이디가 마지막 숫자 네 자리가 9292로 똑같다. 앞에도 똑같다. 그런데 이동호가 1992년생이다. 그러니까 자신의 출생연도인 92년을 해가지고 9292라고 하는 아이디를 만드는 게 아닌가,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. 그러니까 리버의 넘김은 이기고 싶다, 이동호와 동일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아이디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, 그렇다면 이 닉네임 리버의 넘김이라는 닉네임이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. 지난 12월 13일에 운동을 하는 한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에 어떤 댓글을 달았냐면요, 진짜 맛있겠다, 진짜 맛있겠다,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에 진짜 맛있겠다, 이런 댓글을 달았고요. 또 지난달 11월 10일에는 여성의 사진에 하 맛있겠다 라는 댓글을 달았는데, 다른 이용자로부터 여자가 음식이에요 하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라고 합니다. 또 11월 2일, 지난달 2일에도요, 또 여성 사진 밑에 댓글을 또 뭐라고 달았냐면, 진짜 한 번만 만져보자 엉덩이. 그러니까 엉덩이 한번 만져보자 했고요. 다른 이용자가 거기다가 성추행이다, 이 정도면 성추행이다, 이렇게 또 지적까지 했다라고 합니다. 이 리버의 넘김, 이 닉네임은 이기고 싶다처럼요, 지금 해당 커뮤니티에서 탈퇴한 상태입니다. 탈퇴한 상태인데, 그가 쓴 글 일부하고 600여 개의 댓글 달아놓은 것은 삭제되지 않고 있죠.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여성 비하, 그 다음에 성희롱성 댓글을 다수 단 것이 확인되고 있다. 그러니까 여성을,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것도 그 안마실소 갔다 온 후기 적으면서도, 니들도 위닝해서, 그러니까 도박해서 돈 따서 여자 사 먹으러 가라,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동호는 기본적으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을 때 그거를 여성을, 여자를 사 먹는다, 맛있겠다, 뭐 이런 식의, 이거는 전형적인 이제 여성 혐오 발언이죠. 여성 혐오 발언, 이거는 혐오 범죄입니다. 이 정도 되면은 여성을 물건 취급하고 음식 취급하고요. 이건 거의 혐오 범죄 수준인데,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구나 하는 게 또다시 확인이 됐습니다.
이또 12월 9일 또 이런 것도 있네요. 한 이용자가요. 여자로 태어났으면 누구보다 공사 잘 칠 자신이 있는데, 여기서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공사라고 하는 것은요, 은어인데,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인다 할 때 공사친다, 공사친다.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, 여자로 태어났으면 누구보다 공사 잘 칠 자신이 있는데, 이런 글을 한 이용자가 올리니까, 나도 그까이 거 한두 번 X 주면서 공사 제대로 칠 자신이 있는데, 그러니까 나도 그까이 거 한두 번 X 주면서 공사 제대로 칠 자신이 있는데, 그러니까 자신도 여자로 태어났다면은, 그러니까 몸을 대주면서 누군가를, 남자를 속일 수 있다, 뭐 이런 얘기입니다. 이것도 굉장히 우리의 도덕관념에서 완전히 일탈한 그런 발언이다,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. 그 다음에 이 리버의 넘김이 또 마사지 업소 문의하는 이용자에게 직접 댓글을 답을 달기도 했는데요. 인터넷 지도에 나오는 마사지 업소에 가도 마무리는 다 있는 거냐,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했는데, 거기다가 뭐라고 답을 달았냐면은, 아무데나 가, 어차피 복불복, 이렇게 달아놨습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자신은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괜히 이거저거 따져서 가봤자 복불복인데 소용없다,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. 예. 그리고 이와는 또 별도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다른 또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도 게임을 즐긴 정황도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도박 사이트에 보면요, 상대방과 욕설을 주고받은 대화 캡처가 올라와 있는데, 그때 상대의 아이디가 IMFCM이랍니다. IMFCM. 근데 그 이동호가 IMFCABCD라고 네 개의 아이디를 통해서 또 불법 도박을 했다라는 게 밝혀졌는데, 그럼 IMFCM은 이동호의 또 다른 아이디다,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. 또 다른 아이디다. 그런데 IMFCM이 작년 8월에 한 커뮤니티 이용자로부터, 얘는 한국인만 보면 가르치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다, 이런 그 비판을 받았는데, 거기에 대놓고요, 또 리버의 넘김, 또 다른 닉네임인 리버의 넘김이, 리버의 넘김이 그 해당 게시글에 크크크크크.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좀 이상한 거죠. 자신이 닉네임을 여러 개 사용하는데, 한 닉네임, IMFCM에 얘는 한국인만 보면 뭐든지 가르치려고 든다,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또 다른 자신의 아이디로 거기다가 댓글에 크크크크크 이걸 좀 달아놓은 거죠. 예. 이기고 싶다가 이제 댓글을 마지막으로 남긴 게 작년 7월입니다. 그래서 최소한 도박한 기간이 2019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아니냐. 그런데 이 리버에 넘기면요, 2019년 6월부터 이번 달 14일까지 댓글을 썼습니다. 14일. 근데 이재명 그 장남의 도박 의혹이 처음으로 터져 나온 것이 16일이었습니다. 16일. 그러니까 이틀 전까지,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 도박 사이트에서 맹활약 중이었다, 이런 거고요. 최근에는 이제 한 사모펀드 업체에 다니고 있었는데, 사모펀드 업체에 다니면서도 계속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도 하고 여성을 물건 취급하는 혐오성 그 댓글 뭐 이런 것도 수차례 달아놓고 했습니다. TV조선이 이제 이재명 측에 이걸 물어봤더니,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더 해명해야 하는 의미가 없다, 이렇게 잡아뗐습니다. 그리고 어제 이재명이 그 SBS 2시에 SBS 그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나왔는데, 아들 장남 근황에 대해서 취재진이 하도 많아서 잠시 휴직하고 다른 데 가 있다. 그러니까 취재진을 피해서 어딘가에 피신해 있다,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, 이 얘기를 했습니다. 휴직을 했다. 그런데 엊그저께 그 지금 이재명의 장남 이동호가 다니는 사모펀드 업체, 거기가 주식회사 한진의 2대 주주이고 주식회사 경방이 900억 원을 출자해서 만든 사모펀드 운영 업체인데,
여기서 지금 휴직 처리가 됐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 제 잘못이다 하면서 또 뭐 이 못난 애비 이런 또 그 감성팔이 또 코스프레를 떨었습니다. 그런데 어제 SBS에서 이재명이 얘기한 것 중에 참 저는 좀 이상한 대목이요. 이런 겁니다. 아들이 저를 원망하진 않는데 자책하고 후회하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한다.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고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하고 또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한다. 이렇게 이건 뭐 상당히 뭐 상식적이고 건전한 얘기인데 그 다음이 이상합니다. 이런 부분이 제가 가슴이 아프다. 저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그럼 이재명이 뭘 했길래 아들이 불법 도박을 하게 된 것인가? 물론 이제 좀 더 살뜰히 아들을 케어하고 살피고 관리를 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이다.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근데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 정치를 하게 되면 집에 그 신경 뭐 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. 그런데 이게 그러면 29살이나 된 아들이 불법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한 게 아버지가 정치를 했기 때문인가?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지.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죠. 물론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케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이것도 이제 뭐 일종의 이제 감성팔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이재명 아들 이 건은요 물론 이제 아들이 성년이고 하니까 부모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느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똑같이 말이죠. 김건희 씨가 혼전에 했던 일을 도대체 윤석열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. 오히려 이 이재명의 장남은 지금 장가 가지도 않고 출가하지도 않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지만 혼전에 김건희 씨가 뭘 했는가는 윤 후보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일입니다. 윤 후보가 무슨 어떤 거기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했을 리가 만무한 것이고 그때는 둘이 만나기도 전 일이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항상 이게 이재명 아들 문제는 그 지저분하게 그 민주당 이 사람들이 김건희 씨 문제를 지저분하게 물고 늘어질 때 그걸 반격하는 카드로 우리가 확실히 쥐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